네,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야겠습니다.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조인호 기자입니다.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. 집안에서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 이송하고 있습니다. 사망자는 이 집에 사는 41살 A씨와 39살 B씨 부부,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 2명입니다. 초등학생인 형제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오후 5시쯤 같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. 경찰은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는 발견했지만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남자 어린이들이 네. 남자 초등학생들인가요? 네. 초등학교 1학년 건가요? 외상은 뭐 별다른 거 없고요. 네. 숨진 일가족이 살던 아파트의 우편함에서는 저축은행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장으로 보이는 우편물이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주변 사람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.